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실험을 할 건지 말하기 전에 일단 제가 준비한 재료들을 보세요. 도대체 이 안면보호대가 왜 있을까요? 또 어떤 위험한 짓을 하려고 제가 이런 걸 또 준비했을까요? 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일단 이 친구가 어떤 물질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통에 위험, 덴저라고 적혀 있고요. 보시다시피 위험 등급 1등급입니다. 얘가 누군지 여러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바로 나트륨입니다. 어? 나트륨? 어 뭐야? 나트륨이 위험 등급 1등급이라고? 분명히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나트륨은 사실 반응성이 굉장히 큰 녀석이기 때문에 위험 등급 1등급으로 규제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실험은 이 금속 나트륨을 조그맣게 잘라서 물과 반응시켜보는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실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조에 물을 받아왔고요. 이제 나트륨을 꺼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한번 열어보자. 좋았어. 자. 와. 엄청 큰데요? 이게 나트륨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번 실험은 3단계로 나눌 건데요. 처음에는 제가 쫄보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자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사이즈,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크게 해서 좀 위험하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내부는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칼로 잘리는 금속. 아, 됐다. 와, 내부 보이시죠? 내부가 반짝반짝거리는 은색이에요, 은색. 얘 반을 1단계로 할게요. 자, 1단계 거의 그냥 손톱만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얘 한 두 배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두 배 정도로 자를게요. 자, 2단계 크기입니다. 2단계. 1단계에 비해서 한 크기를 한 두 배 정도 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커팅 가겠습니다. 3단계 커팅. 근데 무서운데 3단계 이거? 크기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자, 3단계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 보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자, 얘가 1단계고 얘가 2단계고 얘가 3단계입니다. 자, 종이컵에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물에다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나트륨을 여기다 던지고 도망갈 거예요. 자, 나트륨 1단계 바로 투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불이 확 안 나네요? 뭔가 생각보다 반응이 미지근한데? 자, 일단 1단계는 너무 작아서 반응이 거의 없었고요. 그럼 바로 이제 2단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넣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불을 살짝 붙여주면 와! 자, 바로 일단 3단계 넣고 3단계도 반응이 좀 작을 경우 4단계 한번 만들어서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계 넣을게요. 3, 2, 1! 왜 이렇게 생각보다 미지근하지, 반응이? 원래 불꽃이 일어나지 않나요? 왜 불꽃이 안 나요? 오! 네, 컨텐츠 망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알아서 불이 붙었네요. 폭발 안 하나? 뽕. 광.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오! 깜짝이야! 오! 야,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살아있죠? 저 살아있죠, 지금? 방심하고 있었는데 펑! 터져가지고 와, 나도 저 진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진짜로. 근데 조금 더 크게 만들어도 재밌지 않을까요? 실험의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4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한번 잘라볼게요.
와 이거 너무 크고 이거 엄청 큰 것 같은데 그죠? 여기 4단계가 준비되어 있고요. 4단계는 그냥 바로 넣어볼게요 여러분. 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나 무서운데 갑자기? 와 벌써 불 붙어! 와! 벌써 불 붙어! 와! 일단은 치우고 오겠습니다. 왜냐면은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치우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과 나트륨을 반응해서 폭발하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와 사실 나트륨 크기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와 근데 그게 이렇게 폭발하는 게 괜히 위험등급 1등급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블리자드로부터 선물을 좀 받았어요. 오버워치 가방이랑 오버워치 보조배터리를 받았는데요. 아무 댓글이나 다신 한 분께 추첨을 통해 가방을 드릴 예정이고요. 뭐 이메일 같은 거 쓰지 마세요. 한 분께 그냥 추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버워치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는 왜 나트륨이 물과 반응을 했을 때 폭발했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써주신 한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